坂崎。북한유무적의영요사카자키아버지타쿠마가창설한북한유카라테의사범이자서양인어머니로둔홍혈이기도하죠먼저요의과거부터리뷰해보겠습니다북한유공수도는당시사우스타운에거점을두고있었으며전세계적으로도명성을떨치고있었습니다어느날타쿠마의아내루넷이교통사고로위장당해살해당했고타쿠마는범인을추격하기위해잠적하죠이후요와로버트가극한유를이끌어가게됩니다어느날요동생인유리가납치되는사건이일어나는데이때요와로버트가직접찾아나서게됩니다이과정에서당시악인이었던킹과싸우게되죠료는킹이여자인것을알게되어살려줍니다이계기로킹은료에게협력하여유리를구할수있는단서를제공해주게되죠범인으로지목된미스터빅을무찌르고유리를구출하러가자미스터가라데가등장합니다그는엄청난실력을가졌지만료에겐패배하고마는데유리大丈夫か心配したんだぞユリうん私は何ともないのお兄ちゃんその人はその人미스터가라데의정체는아버지인타쿠마였죠모든배우는기스하워드였습니다극한유공수도의강함을이용하기위해미스터빅과모의했고타쿠마의아내를죽이는것도모자라유리를납치해타쿠마를협박한것입니다분노한료는기스하워드까지무찌릅니다현재는기스하워드와테리가악연이라는이미지가있지만원전은료였습니다킹오브파이터94를시작으로15까지개근출전한료극한료는멕시코의지부를차리면서세계화가되어잘나간다싶었지만명성에비해금전적인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가난에찌들어부자인로버트의도움으로버티고있었습니다생계를위해매번킹오브파이터에참가하는것이죠킹오브파이터로극한유를홍보하면서도상황이나아지지않자타쿠마는무고깃집사업을시작했고대박이나자바로격투계를은퇴합니다현재는요와마르코로드리게스가극한유의정신을이어가고있죠여담으로타쿠마는요와킹을이어주기위해노력하고있는데요킹은레스토랑사업성공으로돈이많으며그녀의강력한유전자만이극한유를이을후계자라고생각하고있죠킹오브파이터15에서요의설득으로함께출전하는것으로볼땐킹또한묘를어느정도마음에두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용호의건3에서묘와토도카스미가이어질것처럼보였지만게임이망하는바람에이설정은사라졌습니다킹우리와함께来てくれ에소리와どういう意味なのお前の足技それを支える強靭な四肢そして精神力どれをとっても一級品だ門下生たちにとって最高の手本となると思うんだ あ、そういうことねそりゃそうよねびっくりした중년이된류는제자인마르코로드리게스에게극한유사범자리를넘기고이대미스터가라데가됩니다킹오브파이터에서는개그캐릭터이미지가강했지만중년이되면서진지해졌으며극한유의회계화도꿈꾸고있죠하지만류는로버트보다인기가없는편이며용호의건3에선로버트에게주인공자리까지빼앗기는굴욕을당하기도했습니다
킹 오브 파이터 97 1인자 팀 엔딩에서는 로보트에게 자리가 뺏긴 게 아니냐고 무시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원조 주인공이라는 타이틀이 있어 콜라보 게임들엔 로보트를 대신해 출전하지만 쿠서나 이큐, 캐리 보가드에게 밀려 존재감이 없는 주인공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 스토리상으로도 별 활약은 없었지만 킹 오브 파이터 14 코믹스에서 새로운 주인공인 슈네이의 각성과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용호의 건 보스로 등장했던 미스터 가라데. 그는 탱구 가면을 쓴 불패의 격투가로 전설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체는 아시다시피 타코마인데요. 용호의 건에서 악당으로 나온 이유는 미스터 빅에게 아내가 죽고 딸인 유리까지 납치당해 협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에서는 타코마의 성능이 많이 약하게 나오는데 용호의 건에서 자신의 아들 류에게 패배할 때 상처를 입어 약해졌다는 설정이죠. 유리가 호출된 이후에는 가면을 쓰지 않았지만 탱구 가면을 쓰면 타쿠마가 각성하게 됩니다. 탱구 가면은 나약한 감정을 억눌러주며 평소보다 더욱 강해진다는 설정이죠. 현재 킹 오브 파이터의 타쿠마는 개그 캐릭터가 되었지만 SNK 대 캡콤에서는 보스로 등장합니다. 본의 크게 달앉아 고우키도 강함을 인정한 진지한 미스터 가라데로 등장하죠. 타쿠마는 북한류 공수도의 창시자입니다. 류, 유리, 로버트와 마르코 로드리게스도 북한류 공수도를 사용하죠. 대표적인 기술은 해왕 상호권입니다. 타쿠마는 가난에 찌들어 살며 부자인 로버트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킹 오브 파이터 세계관 내에서 극한류 유파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유파입니다. 리 파이론, 키사라기 에이지, 토도 류악도 극한류를 타도하려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기스 하우드도 극한류의 강함을 인정해 류를 자신의 부하로 영입하려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극한류 최강의 호랑이 로버트 가르시아. 용호의 권에서 류의 친구이자 라이벌로 등장했으며 타쿠마의 애제자입니다. 로버트에겐 특이한 설정이 있는데요. 바로 이탈리아 가르시아 재벌의 후계자이죠. 격투를 좋아했던 로버트는 무작정 이탈리아를 떠났고 극한류 공수도장으로 가게 됩니다. 타쿠마는 로버트가 돈이 많기 때문에 제자로 받아준 것이었죠. 하지만 재능이 있던 로버트는 류의 버금가는 인류 고수로 성장합니다. 가르시아 가문은 로버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돌아오라고 권유하지만 로버트는 이미 극한류에 심취되어 있었으며 특히 타쿠마의 딸 유리를 사모하고 있었죠. 로버트가 유리를 좋아하는 마음을 알고 있던 타쿠마는 둘의 사이를 반대했죠. 로버트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용호의 꿈 3에서는 유리와 함께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며 커플이 될 것 같았지만 이 작품이 쫄딱 망해서 묻혀버렸습니다. 유리와 결혼하기 전까진 극한류를 떠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르시아 가문은 로버트가 떠났음에도 계속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비싼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기도 하고 극한류 멕시코 지부를 설립할 돈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캡콤 대 SNK를 주최하는 어마어마한 재력도 보여주죠. 일편단심으로 유리를 사모하고 돈도 많지만 결국 타쿠마의 고집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로버트는 료보다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초기 작품 영웅의 권부터 킹 오브 파이터까지 묘보다 로보트의 셀렉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매번 도복만 입은 류와 달리 로보트는 깔끔한 사복을 입고 있으며 수염을 길렀을 때도 류보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초창기 로보트의 모델은 스티븐 시걸과 장클로드 반담입니다. 그리고 로보트를 모델로 스트레이트 파이터 히비키단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영향으로 콜라보 게임들에선 히비키단이 로보트 취급을 받기도 하죠.